지금부터 안드로이드에 설치되어 있는 이 크롬에서 보여지는 웹페이지를 여러분의 개발 머신, 뭐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노트북일 수도 있죠. 아무튼 PC 환경에서 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편리하게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이 설정 앱에서 자,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USB 디버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때, 자, 개발자 옵션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크롬을 실행시키고요. 크롬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개발자 도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USB 웹 디버깅 사용이라고 하는 항목을 활성화 시키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단에서 또 크롬 단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이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 데이터 케이블을 안드로이드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여러분의 개발 머신에다가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